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돼지. 아니야. 돼지 같은 놈. 미션이 들어왔다. Hey, that's pretty good.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미션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3분 동안 나한테 투수를 내가 둘 할 만한 내 주자가 나 아닙니다. 미션이 들어왔다. 투수 치면서 1분간 괴롭히기도 있네요. 오케이. 자, 일단은 자, 채팅 치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추첨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분간 설교를 해주셔야 돼요. 미친. 아, 회장님. 내가 도래했도다. 그래서 나 뭐하라고? 저한테 설교하시면 돼요. 3분 동안. 그냥 아무 말 안 하셔도 됐습니다, 사실. 코수술을 왜 처해서? 이런 가짜코 가짜코 소리를 듣고 지랄이야. 이런 상황이야. 내가 그리고 네. 막 스트레스 받다가 잠을 겨우 자려는데 너가 현지 시각 4시에 방송을 켜서 시옴 내가 잠못 자요. 죄송합니다. 좀 이제 키려고 했는데 방송을 키려면 빨리 켜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회도 사과해서 넌 뭐 이렇게 책임감이 없냐? 어휴 한심한 놈. 죄송한데 책임감은 이제 인감에 책이 있다는 뜻인 거야? 아니면 책임감에 오타를 내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디그츠 너 인성 문제 있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연계국어야. 아닙니다. 한국말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이게 뭐 기본을 하시는데 갑자기 자아 비판을 하세요. 끝났네 쉬워. 아유 감사합니다. 3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기 힘드네 히히윽. 그러게 말이에요. 회장님 좋은 분인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괴롭히기를 먼저 해볼까요? 흰주름 무늬 금날개 밤나비. 야, 흰주름 무늬 금날개 밤나비야. 유. 자, 이제 긴장하지 마. 괴롭히지 마세요. 아니야. 자, 11분이 되면 시작할게. 나는 이렇게 뭐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나 이런 거 잘 못해. 흔히 애들 괴롭혀요. 은근히 이렇게 먹을 깔면 내가 뒤를 잘 본다. 아니야. 그냥 살살 할게. 재미없어도 이해해주세요. 일단 우리 밤나비야, 휜주를 의문이면 네가 무슨 지브라야 뭐야? 뭐 말도 안 되는 나비를 저렇게 막 길게 붙여가지고 가져왔어.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건 없는 건 떠나서 굳이 이거 뭐 너랑 어떤 연관이 있어 이 밤나비가? 이 밤나비가 진짜도 아니고 이 밤나비가 너랑 무슨 연관이 있어? 가짜 코든 진짜 코든 내 코에 달려라도 있었지. 너는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네 코에 나비가 달려있어? 아니면 날개가 달려있어? 아니 날개뼈에 날개가 요만큼 쳐서 있는 거야? 그냥 나비인데. 그냥 나비면 나비만 하면 되지. 왜 흰줄은 은문이 금나게 밤나비가 돼? 그럼 낱나비랑 뭐 차이가 있는 거야? 달라? 어떤 차이가 있어가지고 괜히 그러는 거야? 울지 말고 말해봐. 난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밤나비라는 게 정확히 뭐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네 닉네임에 대한 정체성을 너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네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 설명을 해주는 거지. 흰줄은 은문이 어떤 문인데? 타임 오버. 맞아. 자. 와장이 밀리는 건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입니다. 저는 지금 속이 시원해졌어요. 1분 동안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좀 빨라졌어. 미션이 들어왔다. 코로 설교를 들으라고? 무티우스야 새로 뽑자 빠르게. JJW 파크컵 0127 진짜 빠꾸? 여보세요? 무슨 7천 만에 잠수를 타? 아 있구나. 아 어서와. 준비되면은 내 코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된단다. 한평생이 지난 후. 야! 얘 너무 느려. 새로 모양해이? 자기가 아니라고 그냥 나간 거야? 남자는 미쳤다. 남이? 아니 채팅창 왜 이렇게 쓰러진 애들이 많아? 오피스 75. 그렇지. 1초 전. 오피스 75. 코하. Hi stranger. 벌써 시작했니? 오케이. 거기 뭐 넣으신 거예요? 연골이요. 원래 코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 심으셨을까 싶어요. 이런 미션. 저 꼭 나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설교를 듣는 건 설교하시면 되는 거라서 억지로 말. 그대로 코에 불만이 많으셨나요? 아니요, 협찬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협찬에 코를 파셨군요.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끝났어. 귤 까라 그래. 아휴, 이 반동 로봇 새끼들. 마음이 안 좋아졌어.
해머니 상처 받았어. 이런 미션은 새벽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할 거예요. 뭘 깨달은 거야 이거? 미션이 들어왔다. 3분간 투기장은 뭐야? 싸우라고? 대뜸?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구엠. 구엠. 이 새끼 씨발 니 시작부터 왜 귀가 코에 달렸어요 내 씨발. 야! 야! 뭐야? 자주 있던 애였는데? 일단 한 명 이겼어요. 변지혁. 어, 너 닉네임을 존나 싸움 잘할 것 같아 이 새끼. 야 지혁아. 티움. 오케이 하이. 어 이 새끼 좀 네. 친해? 어 오케이 뭐 시작했어. 어 지혁아 지혁아. 코 때리면 살인미수냐? 지혁아 너 몇 살이야? 좀 세게 휠 것 같은데 알아서 뭐 할게. 나 도와줘! 빌미턱이 터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아니 난 너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 꼰대야. 아니 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넌 날 알지만 난 널 모르잖아 지혁아. 원래 나에 대한 정보는 적에게 주는 게 아니. 멍청아. 그니까 너가 지는 거고 내가 이기는 거지. 너 진짜 초등학생이냐? 이 가짜 코 냄챙아. 너 초등학생이냐? 천이가? 쫄았냐? 정보 못 주냐? 맞으면. 어 초딩이 맞으면. 초딩한테. 지는 28살 되는 아... 거지 뭐. 이거 실화냐? 아직 안 졌어. 아직 안 졌다고. 아직 싸움 중이야. ING라고. 왜 너 멋대로 끝내? 아 와나나가 리타이어입니다. 초딩한테 지는 꼰대가 있다. 아직 안 졌다니까?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해? 쫄았어? 그건 이미 나한테 맞고 내는 울음소리고요. 너 나 때릴 수는 있냐? 이... 너 싸움 잘해 씨바? 너 싸움 잘하냐고. 너 싸움 잘해? 못하는데요. 근데 님보단 잘하는 듯. 야야 야, 내가 태권도 파란띠 학교도 빨간띠야. 채팅만 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 초딩아 알았냐? 님 그 파란띠 왜 빨간띠 되는지 암. 나한테 맞아서 빨갛게 물든 거 있지. 시간 끝났습니다. 혜연이 울지 말고 얘기해봐. 그저 묵묵. 여긴 개새끼들이 천지라고. 제가 이겼죠? 패배. 정신승리. 아, 끝났다고 씨발. 네 씨가 끝났다고 그만 쳐 치지 마 씨발. 끝났다고 하는데 무조건 치는데. 채팅창 끄세요 그럼. 어 끌 거야. 와다 춘하나야. 존나 씨발. 초대 새끼 왔어. 미션이 들어왔다. 아니 이번에 3분 동안 하소연하면서 위로를 받으라고요? 잡캐님! 아 익명성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방송 스트리머란 직업이 초등학생한테도 제가 나이를 몇 배를 먹은 제가 해봐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익명성에서도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요? 아니 애초에 너무 불리하지 않아요? 스트리머는 애초에 정보력이 틀린데 이거 애초에 싸움이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공평하죠. 뭐가 공평해? 부공평하지. 정보전도 능력입니다. 아니 당신은 나를 위로하고 있어야 돼요. 왜 씨발 3분 투기장이 떨려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가 아니고 아니 탈락. 아 이제 토닥토닥. 그게 다야 씨발 꺼져. 샤트노아. 아 샤트노아님 얼 이 정보전이라는 것도 위로 무슨 말이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샤트노아님 당신은 약간 천사의 제리? 힐러가 아니라 힐러를 빙자한 딜러였네. 근육성 직작. 그 근육성 제가 어깨에 마사지 주셨어요. 아까 전부터 얻어맞으시는데 키키키키키 토닥토닥. 아유 저는 한두도 맞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스트리머로서 힘내요 키키키키키키. 어? 왜 이렇게 키역수가 많아요? 님 왜 이렇게 키역수가 많아요? 저 키역 안 붙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 이렇게 까칠하게 대답해요? 혜완이 뼈 부러졌으니까 이제 뼈도 가짜 뼈인가? 감사합니다 샤트노아님. 아 정말 친절하십니다. 너 씨바 왜 씨바 자꾸 막고라 너 나랑 아까부터 왜 막고라 좀 뜨고 있어 씨바. 이거 솔직히 이거 제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제가 봐준 게 많이 티나지 않나요? 솔직히 뭔 소리지? 뭔 소리야? 내가 그 사람이 나이 알고 이름 알고 막 이랬으면은 무시무시하게 물어쳤지. 조금 불리한 것 같기도. 그렇죠. 기수는... 근데 불리한 것 같기도는 의문형 아닌가요? 아 일단 3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술
솔직히 졌잖아 와장 투기장 리벤지 미션 하시. 사 살려줘요. 자,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어요.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구글 스토어 비고라이브 다운받으세요. 아무튼